네, 공략주 체크해보기 전에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 수익률 볼 텐데 대우조선해양 얘기 나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아니, 어제 그제 뭐 지금 5거래일째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뭐 2만 5천 원 목표가들인데 20% 돌파해서 지금 현재 2만 7천 원을 뭐 뚫고 있는데 요게 이제 기관들이 이제 220만 주를 매수를 했더라고요. 또 최근에 외국인도 20만 주 매수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에선 뭐 개인은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제 신고가를 달리기 위해서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저가 수주에서 이제 고가 수주에 수주가 이제 조선주의 수주가 계속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가 하나 호재가 있는 게 이제 하나가 이제 그 증자 참여해가지고 이제 주식이 곧 입고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상화되는 이제 재무구조도 이제 탄탄해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수주도 늘어날 수 있는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이제 공매도 환매수와 더불어 기관 매수는 지속될 것 같으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2만 5천 돌파하고 3만 원까지 한번 가지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높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만 5천에서 3만 원 사이에 1,000원 단위로 분할 매도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성일 하이텍을 그 다음에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에서 상승하고 있고, 이제 보유수 물량이 이제 해소되면서 하락을 했고, 2차전지의 어떤 상승세에서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만 주의 정도의 6개월 보유수 물량이 여기서 해소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가능하고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그 외국인들보다는 지금 현재 연기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목표가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앞으로도 얼마나 또 달리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이성웅 이사의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KPF를 볼 텐데요. 아, 오늘같이 좀 개별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KPF는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6%대 조정인데 보니까 근데 실적 어제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지난해 401억 기록하면서 전년비 3000% 넘게 급증을 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저의 잘못된 시각의 판단 여기에 더해져서 이 종목이 왜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까지 언급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KPF의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그 4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8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실제 본업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의 이익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부분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자회사의 실적 호조가 나타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연결 실적은 좋았고 눈으로 보기에 이제 연간에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1,100억 정도입니다. 이 점을 먼저 기억을 해두고요. 이 기업은 우선 기간산업단,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라든지 건설 이쪽 단에 볼트와 너트 부분을 납품을 합니다. 이 부분은 소모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부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냥 매출 볼륨이 나오더라도 영업 레버리지는 나올 수 없는 구조죠. 그렇다 보니까 본업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바라봤겠죠. 이 기업이 과연 어떻게 새로운 신사업을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가의 상승의 당위성을 마련할지였는데 선박용 전선이라든지 원전에 이제 전선 쪽 케이블을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볼트 너트보다는 마진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 여기에 더해져서 SBB테크 뭐 그런 점도 있다 보니 실적 같은 경우가 우선은 턴의 가능성을 보였고 뭐 4분기 실적 80억 여기에 더해져서 4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보여줬는데 왜 주가는 약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되는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가 존재를 해요. 시장에서 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의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인데 한 3분기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됐습니다. 한 100억에서 1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실적보다는 하회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실적 같은 경우가 지금 한 400억의 실적이고 시가총액이 1,100억이라 하면은 아주 싸죠. 근데 이게 싼 게 아니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다음 분기, 다음 연에 실적에 연속성이 없다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첫 번째, 눈으로 보이는 분기 실적이 호조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시장의 예상 실적을 대입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점이겠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연속되는 실적의 당위성이 있어야 종목 같은 경우에 주가는 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요 가격 지지 라인이 5,600원인데 이 가격을 깨고 움직이는 겁니다. 주가가 말을 해주는 거죠. 우선은 뭐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다음 기준에서 매매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죠. 예, 분기 실적에 뭐 물음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대입을 하면 한 5,000원대 초반에 지지 여부를 테스트해야 됩니다. 이제 한 가격대가 후퇴를 한 거죠. 그 가격대를 보고 다시 뭐 목표가는 6,800원으로 두되 손절가 같은 경우에 제시와 제가 다시 신규 매수하는 가격대가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손절가는 매수가의 한 10% 정도를 놓고 수정해서 접근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현재 오늘장 주가가 좀 밀렸기 때문에 손절가는 매수가 대비해서 10%대, 그러니까 매수가가 현재가니까 현재가의 10%. 아니요, 5,000원에 매수. 5,000원에 네. 매수해서 손절가를 그 가격보다는 더 10% 낮은 가격으로 다시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KPF를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공략주 이어서 보겠습니다. 서현 이화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 다시 좀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하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거의 이제 올라온 것 같아요. 뭐 전고점 부근에 올라왔는데 네. 저는 이게 뭐 극적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전고점이 아니고 고점이라는. 저평가? 네.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시총 2,400억 정도 되는데 매출이 2조 8천에서 거의 3조의 영업이익이 1,400억이 나온다면 SL급입니다. SL이란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이제 그게 1조 2천억이거든요. 그 정도 되는데 지금 2,400억이라면은 뭐 거의 매출액이 SL이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2,500억밖에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저평가거든요. 그렇다고 영업이익이 1,450억이거든요. 2023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예상했을 때 3조 2천억에 영업억 1,7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1,700억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2,400억밖에 안 된다. 너무 싼 거죠.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이긴 한데 물론 자동차 회사들이 저평가돼 있긴 하는데 SL을 비교해 보면 뭐 SL하고 비슷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온 회사라고 보면은 2,500억은 너무 저평가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이 회사를 추천드렸고 물론 이제 중국 법인에서 이제 손상차손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4,500억 떨더라도 1,700억 이상 나오 온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2,500억인데 자본총계가 8,500억입니다. 지금 현재 스톱을 하더라도 3, 4배 이상의 자본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현대차, 기아차에다가 이제 납품을 부품을 공급하는데 이제 조지아, 알라바마 공장에도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도 있으면서 현대 기아차의 이제 콘솔, 도어, 범퍼 뭐 이런 것들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합니다. 미국, 멕시코, 중국, 인도, 유럽 전 공장에 이제 현대차가 있는 공장에 다 공장 생산 공장이 있기 때문에 환차손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가는 과히 저평가돼 있다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에서 저는 이제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는 지금 현재 10,000원 이하에서 15,000원까지 50%의 상승 여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 잡고 가시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종목은 서현 이화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이성웅 이사의 종목은 한전 기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반성 모드 아닌 거죠? 네, 좀 근데 공통적인 게 좀 재미없는 종목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죠? 재미없는 종목. 좀 빠져있고 이제 뭐 새롭게 뭔가가 나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네.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가져온 게 뭐 시장 한번 좀 변곡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가지고 온 거고요. 뭐 떠 있는 종목들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더 추세가 강화될 수 있음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주도주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한 번쯤은 돌이켜봐야죠. 빠져있는 군들 같은 경우도 주가에 대한 뭐 촉매가 반영되면 상승할 수 있기에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한전 기술은 잘 아실 겁니다. 뭐 한수원의 원전 수주지의 설계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원전 수주에 대해서 주기기 보조기기 파트가 매출의 30%에 대한 기여, 그 다음에 설계 파트는 한 20% 정도가 기여가 됩니다. 그러면 원전의 수주가 발생을 할수록 이 부분은 이익으로 잡히는데 당연히 한 10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이익에 잡히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보이는 실적 대비해서 시총은 당연히 비싸 보입니다. 그런데 수주가 발생하는 구조 안에서는 그 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이렇게 좁혀지면서 이 다음에는 싸 보이는 구간 같은 경우가 주가의 고점일 수 있음을 우리는 산업의 특성상 구조를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 수주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방산 같은 경우의 수주가 상반기를 지나서 상반기 하반기 사이에 집중이 되었다고 하면은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컨소시엄 형태의 협상이 작년부터 이루어졌고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는 이제 실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주의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이 주가 같은 경우가 한 8만 원대, 9만 원대 이렇게 떠 있다고 하면은 수주 나오면 주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뭐 6만 원대 정도로 빠져 있기에 다시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격대는 최근에 6만 원대에서 6만 5천 원대 좁은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의 중단 정도의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뭐 지금 가격, 그다음에 한 6만 원대 초반 이 정도는 매수에 대응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급은 외국인 중심의 팔거래일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일부 순수 외국인이라고 뭐 100%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뭐 CFD라든지 그런 자금까지 함께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좀 핫스팟성 자금까지 들어왔고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아주 급하게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수주를 기다리면서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결이 이렇게 쫙 이어지고 있다면 이게 변화가 생겼을 때 이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정 기술 두 번째 종목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이제는 그 그룹을 버리고 딴 그룹으로 옮겨 타신 것 같습니다. 늘 말씀하셨던 기업이 말씀하셨던 그룹 이름이 뭐였죠? RBW. 네. RBW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사야 된다 생각하는데. RBW 외에도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좋게 보신다. 아, 예, YG. RBW는 이제 IR을 갈렸더니 자기는 IR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주가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사실 그다음에 이제 YG 엔터를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제 SM 지금 시총이 얼마인지 모시죠? 지금 거의 3조가 다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JYP가 네. 2조 5천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전에 이제 그렇다고 영업이익에서 YG는 지금 이제 9천억대 시총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SM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을 봤을 때 JYP가 1천억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SM이 800억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500억에서 뭐 600억 정도 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그런데 여기가 이제 거기에 이제 블랙핑크라는 회사가 월드 투어를 시작한다 그러면 150만 명을 모집할 수 있는 규모에 아직까지 건재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레저라는 그룹이 이제 일본 월드 투어를 가능하고 여기서도 이제 5만에서 8만 명의 모집이 가능한 그런 신인 보이 그룹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베이비 몬스터가 이제 7인 체제가 이제 멤버 공개가 됐습니다. 네. 곧 출격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YG 엔터에서 지금 이제 9천억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기 SM의 M&A권으로 인해서 그게 비쌀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YG도 네이버가 9% 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래요? 텐센트가 4%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YG에 대해서 되게 승리 그때 뭐 문제 있기 전에 이제 뭐 네이버랑 텐센트랑 많이 투자를 했고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투자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YG가 이렇게 소외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출액과 영업이익 봤을 때 JYP랑 SM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와 협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상승 모멘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SM하고 3분의 1도 안 되는 시총에 거래되는 것은 극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제 YG도 좋게 보면서 이제 다른 아까 RBW도 한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목표가는 5만 원대 초반에서 7만 원 잡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만 원까지 충분히 1차 목표가로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 원 잡고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RBW도 주가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엔터주 공략주는 YG 엔터테인먼트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하시죠? 오늘 무료 방송 4시부터 5시까지 유튜브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밴드에 이제 조기준 검색하셔도 그 일정 같은 거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밴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서도 조기준 검색하면 나오는 거죠, 채널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무료방송 4시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0시에 전세협찬 이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인사, 엠뱅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공략주 하나 더 확인해 보는 시간 엠뱅골드 박준남 매니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시장 상황 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다 파는데 네. 오늘 웃고 계신 게 약간 시장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시나 봐요. 업앤다운부터 네, 고려해 주시죠. 오늘 시장은 제가 뭐 다운으로 다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네. 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이다. 그 이유는요? 네. 아니 지금 뭐 1월 달부터 외국인 시장의 수급을 보니까 한 8조 정도 샀는데 뭐 오늘 보니까
조정은 잠깐 주고 있지만 뭐 상승하는 구간에서 기껏 팔아봤자 뭐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보니까 뭐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아주 극히 일부수량이고 사실 이제 우리 CPI 지수가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나왔어요. 0.2 정도보다는 원래 이제 6.2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이번에 한 6.4 정도 나왔는데 그래도 전월 대비해서는 적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그만큼 들어온 것에 비해서 아주 조정 구간에서 아직 극히 일부 쓰라기다. 거기에 시장 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의견 업 주셨고 네. 우리 박준남 매니저님의 수익률도 계속 업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리뷰 한번 해볼까요? 네, KGTS 오늘 또 급등을 했습니다. 아, 역시 KGTS 제가 확실하게 또 밀었던 종목인데 네. 19일 날 우리가 이제 편입을 해서 1월 19일이니까 11,400원입니다. 진짜 바닥에서 편하게 올라오는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5천억인데 제가 이 종목도 여러 번 진짜 리뷰해드렸을 거예요. 그냥 들고 가셔라. 너무 저점이고 실적도 좋고 저평가돼 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니까 굳이 올라오는데 뭐 20% 정도 뭐 갑자기 급등하지 않느냐 거래량이 뭐 엄청나게 터지면서 그냥 들고 가면 쭉 큰 수익 줄 것이다. 그래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1차 목표가 14,0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했고요. 지금 VI 나오면서 이제 13,950원 이제 조금 더 이제 한 24% 정도 수익 이제 넘어가면서 매물대가 좀 나오면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오늘도 꼬리가 많이 달리지 않으면서 오늘도 보니까 거래량 이제 160만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원위치가 사실은 16,000원입니다. 워낙 너무나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종목도 충분하게 더 들고 가면 2차 목표가까지도 24% 이상, 30% 이상 수익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늘 공략주도 기대해 볼 텐데요. 요새 네. AI에 빠져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2차 전지 섹터도 상당히 좋은데 2차 전지나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AI 인공지능 한번 관련주를 품절주인데 네. 한번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할까요? 네. 18,900원에 트윈입니다. 네, 트윈. 네. 트윈. 예, 트윈. 예, 발음이 예, 뭐 앞트윈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눈팀 할 때 트윈인데 네. 종목명이 네. 상당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바닥권에서 상당히 이제 좀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에서 한번 편입해 봤는데 요즘 보면 미국 주식 중에서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정말 뭐 신고가 가면서 아주 잘 더블 가고 있는데, 네, 엔비디아가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AI 전쟁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얼가에서 이제 호평이 심한데, 여기에 이제 군비, 군사 직력 확장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AI나 알고리즘 관련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목표 주가가 지금 한 23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불과 주가가 이제 한 3개월 전에 100달러 했는데, 230달러. 벌써 두 배 이상 뛰었는데 시총이 718조입니다. 예,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한 250달러 이상 여기에서 한 20, 30% 정도 더 이상으로 갈 것으로 제시했는데 이 기업들의 생성 AI 채택이 늘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매출도 이익도 앞으로 연평균 25%에서 34%까지 증가할 예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사실 AI 그 알고리즘이 빅데이터나 인프라나 이 모든 쪽에 들어가는데 이 AI 기술에 이제 강력한 알고리즘이 중요하잖아요. AI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결합돼서 빠른 속도로 다양한 분야에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 현재 반도체, 뭐 2차 전지, 그리고 운송 통신, 뭐 의료 분야, 다양한 분야에 접목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이 연평균 지금 현재 보니까 43.9%를 아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향후 이제 2년 후죠. 거의 2년 후까지 보니까 282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50조 8천억 정도로 규모가 확장이 될 건데 여기에 삼성도 뛰어들었고 현대도 뛰어들었고 삼성은 반도체니까 현대는 자동차니까 LG, LG는 백색 가전이니까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뛰어들면 확장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인공지능은 이제 테마라고 좀 보기는 힘들어요, 사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10년간 가장 파괴적인 기술로 이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사회와 산업에 아주 혁신적으로 패러다임을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말씀드리고 이 트윈 같은 종목은 AI 딥러닝을 이용한 로봇 기업인데 삼성의
삼성이 당연히 납품하고 있고 현대차, 현대 납품하고 있고 LG는 국내 대기업들에 모두 납품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까지 개발을 했다면 올해부터 실적이 상당히 수주도 많이 늘어나고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내 대기업이 주목하는 AI 로봇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자체 개발한 핵심 기술로 AI 딥러닝 검사 소프트웨어 뭐 MOAI를 개발했는데 이게 바로 반도체나 2차 전지 불량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배터리니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 검사하는 장비를 이번 자체 핵심 기술로 개발을 했다.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하고 있는데 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현재 종목이 주가가 상장 주식수가 한 730만 주밖에 되지 않아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의해서 한 7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한 500만 주가 대주주와 특수관계 빼면 이제 500만 주가 물량이 잠겼는데 230만 주밖에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거대량이 확 발생하면서 급등을 하면 어제 BNT처럼 한 번 정도는 차익을 실현해 줄 그런 부분이 있다.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팀. 한번 상장하면서 6만 원까지 쭉 내려오면서 작년에 3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닥권에서 아주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 한번 거래량 터뜨리면 아주 크게 가거든요. 마인지렛처럼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큰 거래량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움직임은 보여줄 것이에요. 그래서 5일선, 11선, 22선, 120선까지 정배열로 깔면서 아주 기술적으로 탄탄하다. 그리고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모습이 아주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AI 관련 종목에서는 제일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차 목표가는요. 22,000원 정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AI 관련한 종목으로 트윔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손절가 목표가도 함께 챙겨두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도 수익률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MBN 골드 박준남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